2019 서울시향 만프레드 호네크의 말러 교향곡 1번 9월 5일, 6일 양일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공연입니다. 서울시향의 정기 공연인데요. 이번 공연에서는 아주 중요한 협연자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협연자들이 다 소중하고 중요하지만요. 특별히 이렇게 중요한 협연자라고 말씀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크리스티안 테츨라프. 특별히 중요한 협연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바로 테츨라프가 서울시향의 올해의 음악가이기 때문인데요. 올해의 음악가라는 제도, 서울시향의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서울시향이 이제 작년 2018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제 매년 이제 세계적인 아티스트를 이제 일종의 협력 아티스트 개념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연주회를 좀 배정을 해주고 또그 사람의 음악 세계를 좀 집중 조명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서울시향의 어떤 레퍼토리의 확장이라든가 그리고 또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의 그 협업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도모하는 그런 제도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해외에서도 보면 뭐 베를린 필이나 뭐 유명한 악단들 그리고 또 카네기홀 같은 그런 공연장에서도 이제 뭐 보통은 이제 레지던스 아티스트라고 네, 해가지고 이제 그렇죠. 뭐 상주 아티스트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 그런 제도를 두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서울시향의 이제 올해 음악가하고 비슷한 제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이런 제도를 통해서 뭐 관객들도 이제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을 이제 꾸준히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받을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 서울시향 입장에서도 뭔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세계로 도약하는 그런 서울시향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해 2018년에는 테너 이안 보스트리치가 서울시향 올해의 음악가였죠. 테츨라프가 올해의 음악가로 선정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테츨라프, 물론 여러 면에서 아주 특별한 매력을 가진 그런 연주자죠. 특별히 그 어떤 매력 때문에 이 테츨라프가 올해의 음악가로 선정됐을까요? 일단 크리스티안 테츨라프는 뭐 지난해 보스트리치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세계 음악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한 명이고요. 무엇보다도 그동안 우리에게 뭔가 익숙한 음악보다는 조금 잠시난 음악을 제공할 수 있다. 뭐 이런 점에서 좀 선정이 된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좀 개성이 강한 바이올리니스트로 알려져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몇 차례 내한을 해서 서울시향하고도 협연을 했고요. 그리고 또 실내악 연주 같은 것도 들려줬던 그런 전력이 있죠. 그래서 뭐 여러모로 조금 익숙하긴 하지만 이름은 들어봤지만 조금 자세히 알고 싶은 그런 아티스트 뭐 이런 개념에서 섭외를 한게 아닐까라는 그런 아, 생각을 네. 하게 됩니다. 테츨라프의 개성, 아주 개성적인 테츨라프만의 연주 스타일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바이올리니스트 하면은 크게 뭐 대략적으로 나누자면 좀 감성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그러니까 선율적인 면을 이렇게 아름답게 들려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는가 하면은 조금 더 뭔가 냉철한 지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바이올린 음악의 다채로운 측면들을 이렇게 펼쳐 보이는 그러한 바이올리니스트 뭐 이렇게 거칠게 나누면 그 정도로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테츨라프는 좀 후자에 해당하는 그런 바이올리니스트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테츨라프의 연주를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가 바이올린 뭐 현악기 하면은 굉장히 좀 감미롭고 아름다운 음색 그리고 또뭐 선율미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테츨라프의 연주에서는 그런 면이 두드러지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음색이 조금은 좀 차갑고 예리하고 좀 거친 면도 보이는 그런 바이올리니스트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더해서 뭐 부드럽고 유려한 면도 충분히 보여주는 바이올리니스트지만 워낙에 좀 예리하고 거친 면들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테츨라프 연주 들으면은 뭔가 조금 생경하다, 뭐 어색하다, 뭐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이제 테츨라프가 추구하는 어떤 음악 세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테츨라프는 음악을 연주를 하면서, 바이올린을 연주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이제 음악의 진실에 다가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향의 그 SPO 매거진, 이제 1월호를 봐도 이제 테츨라프의 인터뷰가 있는데, 뭐, 그거를 잠깐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네. 여기 뭐 서울시향 회원 가입하시면 받아보실 수 아, 있는 그렇죠. SPO SPO네요. 매거진인데요. 뭐 인터넷에서 올라와
있으니까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이 테슬라프하고 인터뷰가 그 커버 스토리로 담겨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런 식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테슬라프가 그 음악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스토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테슬라프가 직접 이제 인터뷰에서 밝힌 바로 스토리가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기가 이제 아름다움을 표현의 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있다고 해요. 아, 근데 네. 여기에서 아름다움이 이제 표현의 적이라고 말한 이유가 이제 스토리의 다른 요소들을 모두 망각한 채 그냥 아름다움을 위한 아름다움, 뭐 이런 걸 추구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테슬라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음악에 담긴 스토리에는 이제 인간의 삶이 담겨 있는데 인간의 삶이 아름답지만은 않잖아요. 거기에는 뭐 슬픔, 고통, 분노, 또 추한 그런 면까지도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다 골고루 표현하기 위해서 테슬라프는 이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다라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주 빠져들게 되는데요. 네. 아, 오늘 크리스티안 테츨라프에 대해서 그 음악 칼럼니스트 황정원 선생님의 해설을 듣고 있습니다. 서울시향의 온라인 콧미공 테츨라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테츨라프가 이번 공연으로 서울시향하고 처음 만나는 건 아니죠. 이미 올해 1월에 아주 열광적인 찬사를 받으면서 첫 인사를 마쳤는데요. 그 공연의 모습 한번 보실까요? 크리스티안 테츨라프의 시마노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공연이었죠. 이 공연 어떻게 보셨어요? 시마노프스키는 이제 폴란드 근대 작곡가죠. 우리 뭐 폴란드 인상주의자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 작곡가인데요. 사실 이 작곡가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좀그 바이올린 음색의 좀 관능적인 면, 그리고 또 테츨라프의 장기라고 할수 있는 다양한 표현을 드러내는 그런 면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테츨라프는 그런 면들을 굉장히 잘 살려서 연주를 해줬고, 거기에 이제 또 마르크 슈텐츠, 우리 상주지휘자가 또 아주 뛰어난 서포트를 해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공연이 사실 많은 분들이 처음 듣는 곡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리고 또 만족스러운 그런, 그 후기를 올리신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저도 아주 상당히 감동을 받았어요. 아, 테슬라프가 정말 올해의 음악가로 선정돼서 진짜 기쁘다라는 생각이 예, 그 공연을 보면서 이제 들었는데요. 네, 테슬라프의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연주 상당히 좀 아주 명성이 있죠. 네. 테슬라프는 젊은 시절부터 이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을 자주 연주를 했기 때문에요. 본인의 말에 따르면 뭐 젊어서부터 이제까지 한 330번 이상 연주를 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 정말 이 곡에 관해서는 정말 일가견 아, 아주 정말 대가라고 할수 있겠네요. 뼛속까지 꿰뚫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다 이렇게 볼 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인터뷰에서 테슬라프는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이 전쟁을 담고 있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보면 처음에 이제 팀파니 연주를 시작이 되는데 그게 일종의 뭐 군대 행진곡풍이다. 뭐 이런 네. 식의 이야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 전쟁이라는 이미지가 뭐 실제로 우리가 전투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도 만들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그 자체를 또 전투나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는 게 그런 전쟁이죠. 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정말 아주 다채롭고 그리고 또 실감나게 표현해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좀 됩니다. 네, 정말 그 음악 속에서 스토리를 이끌어내는 그런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연주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제 또그 서울시향 정기 공연의 즈음에서 테슬라프의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이 발매된다는 소식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서울시향의 온라인 콧미공에서 누구보다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맛보기 준비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맛보기 연주가 짧아서 너무 아쉬우셨다면 공연장에서 직접 공연 전체를 보시면 아주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티켓을 사셔서 직접 공연장에 오실 때 감동은 아주 또 남다르겠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뭐 집에서 음반이나 라디오로 이렇게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도 물론 충분히 좋습니다만, 제 공연장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현장감, 그리고 또이 아티스트가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연주를 하고 있는지 보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도 바이올린 협연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협연이 마찬가지지만, 이제 가급적 조금 그 연주자하고 조금 가까운 자리를 잡으신다면 훨씬 더 네. 실감 나는 연주를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2019 서울시향 올해의 음악가 바이올리니스트 크리스티안 테츨라프에 대해서 황정원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가 들려줄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아마도 지금 테츨라프는 한창 한국의 청중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 중일 것 같습니다. 2019 서울시향 올해의 음악가 바이올리니스트 크리스티안 테츨라프. 그가 들려줄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 정말 기대되고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도 많이 궁금하시죠? 공연장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